아마 제가 지금 여기 아마 225 맞을 거예요. 좀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 14.2볼트 들어가 있게요. 그러면 이거 이제 하나 얘하고 여기가 하나 뭉쳐서 계산하시면 돼요. 뭉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면 직렬은 간중이 더하면 되는데 병렬 같은 경우는 뭉치는 방법이 R분의 1로 놓고요. R1분의 1 더하기 I2분의 1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I분의 1은 R은 I2 R1 더하기 I2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빨리 펜 교체 지금 R2가 돼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 R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R은 역수치하면 R1 더하기 I2 그리고 R1 I2 곱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옆에 225 10kg 였잖아요. 그러면 뭐 계산해 볼게요. 220 그러면 0.22라고 봐도 되겠죠. 이게 10이니까 10kg 그러면 더하면 얘가 분하는 10.2가 되고 곱한 거잖아요. 여기 kg가 있는 거예요. 곱하면 kg니까 kg 제곱 되겠죠. 그러면 kg 제곱을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0.2예요. 왜냐면 0.2 10에 0.2면 이게 2.2가 돼요. 그러면 이제 빠지고 그러면 킬로가 남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대략 한 5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대략 200 200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쪽 그냥 R은 이 R은 200 200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다시 얘는 2.2kg 더하기 그냥 200 오메가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다시 결국에는 얘는 직렬이니까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그냥 2.4kg 옴. 그러면 이 I는 이게 14.2볼트 되시죠? 그리고 이거 그러면 I는 V는 II니까 R은 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14.2하고 2.4kg죠. kg인데 그냥 k 어 그냥 kg인데 kg니까 분모했으면 10에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런데 3승이잖아요. 근데 역수시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3승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애 같은 미리 아마 미리 암페어 그럴 거예요. 이 부분만 나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4.1에 2.4로 나누면 대략 한 6동수 되죠. 그러면 대략 6, 이 회로에 지금 6mA가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6mA 흐른다고 보고 이제 거꾸로 그럼 이쪽 6mA 흐르는 거 제가 알았죠. 6mA. 그런데 여기다 또 나뉘어요. 아이가 나뉠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 방식은 다 각각 해도 돼요. 그냥 여기서 여기 독립적으로 오메법칙 적용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서 독립적으로 오메법칙 적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의 전압을 일단 알면 돼요. 전압은 이게 V라니까 이만큼 떨어질 거예요. 아마 이쪽에 거기는 전압이 V는 II니까 I는 6 mA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2.2kg 2.2kg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하고 10에 3승하고 하면 이거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렇죠. 13.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거기는 전압이 13.2V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3.2V 해제가 걸렸으니까 거기 이쪽 전압은 이거 빼면 되겠죠. 1V 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알았죠. 저희는 이제 볼테이지 여기 알았어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 알고 이게 어떻게 나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오메법칙 적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비례식으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따로따로 적용시키면 일단 따로따로 적용시켜 볼게요. 어차피 1볼테이지
아니니까 이 VI고 R 아니까 여기 거리는 전압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I가 저쪽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1V이고 R이 지금 10kΩ이니까 얘가 1V가 되려면 얘가 0.2mA가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마 0.1mA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계단 안에서 사실은 알거든요. 계단에 똑같아요. 어차피. 계단 해볼게요. 여기도 당연히 1V가 흐를 테고 여기 지금 R이 220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략 한 이게 한 0.5 정도야. 0.5 예, 그 정도. 0.5가 아니고 5가 5mA 정도 될 건데. 그게 맞아요. 네, 네. 0.005. 네. 5mA. 네. 맞나요? 네. 정확하게는 0.0045 220 그러니까 그 4.5mA. 네. 그러면 이쪽은 지금 4.5mA 흐르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지금 0.1mA 흐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1mA가 되는데 뭐가 지금 계산상 오차가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돼요. 오면 옵션 해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가정이 복잡할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지면 되는 거예요. 네.